안녕하세요. 우리 좀 이제 비도 오고 잠깐만요. 채팅창 좀 봐볼게요. 채팅창 좀. 아이고. 우리 김코코 할매님.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캐시님.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저 일본분이가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일본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본분이래 가지고 잠깐만 지금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제가 지금 실방도 한번 연습도 해볼 겸 해가지고 지금 잠깐 지금 제가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 예 캐시님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캐시님 저기 잠깐 우리 고향이 저기 사시는지 여기 통영이라 그러셨나 우리 캐시님이? 캐시님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토요일인데 제가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우리 김코코 할매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우리 킹코 할매님한테 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지금 우리 지금 오신 분이 제가 가끔 이렇게 지금 노래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서 좀 괜찮은 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캐식님은 그 방송을 그 방송이 아니라 그 동영상 조금만 이제 길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동영상 편집 조금만 길게 해주셔가지고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얼굴도 좀 보여주시지. 우리 캐시님 좀 궁금한데 제가. 예? 우리 조상님이 제가 좀 이제 좀 궁금하니까 우리 캐시님도 영상 이렇게 이쁘게 좀 편집해 주셔가지고 이제 잘 올리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 이제 구독자님도 좀 늘고 그러시면은 예,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빠지실 것 같아요, 저처럼. 예. 지금 보니까 실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보실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이제 잠깐 켜가지고 저 이제 노래도 좀 부르고 연습도 좀 하고 놀라고 잠깐 킨 거니까요. 지금 보니까 실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떠들 많이 안 오셨을 때는 이제 노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게. 제가 노래 한곡더 불러드릴게요, 제가. 노래가 뭔 노래 불러야 되냐? 지금. 잠깐만요. 신청곡 좀 바꿀게요. 집에서. 잠깐만요. 안방으로 가서 신청곡 좀 바꿀게요. 요즘에 예, 미스터 트롯 때문에 한참 인기 있었던 저기 진성님의 저기 보릿고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릿고개가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채팅창도 지금 보면서 마마무, 예, 캐싱님 마마무요. 이제 저녁은 캐싱님 이따 저녁은 좀 이따 먹고요. 지금 좀 놀고
이제 뭐 한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놀고, 예, 이따 저녁 먹으려고요, 지금. 근데 마마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캐시님. 저는 옛날 노래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옛날 노래 쪽으로. 예, 우리 주캐시님이 노래 좋아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옛날 노래로. 예, 옛날 노래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보릿고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보릿고개. 자, 보릿고개 불러드릴게요. 보릿고개. 아, 잠깐만요. 채팅창하고 지금 노래 볼때 채팅창을 잘못 봐가지고요, 지금. 아, 우리 강선배 TV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캐시님, 예, 감사합니다. 100점 정도는 아니고 사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캐시님. 100점 정도는 아니고. 다섯 분, 지금, 예, 우리 다섯 분이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예,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실망하는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심할 때 잠깐 노래 부르고 놀라고 제가 지금 실망 킨 거예요. 예.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막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막 실방 키고 그러신 분들도 많고, 예, 이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네, 참,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김코코 할매님이나 지금 배울 점이 진짜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진짜 항상 실방에 들어가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효정아 동상가자님. 아, 효정아 동상가자님. 아, 예, 우리 조상님이면은, 아, 우리 내 조상님을, 제가 조상인 거는, 조상님인 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예, 지금 즐거운 우리 조상아, 동상가자님, 예, 지금 즐거운 저녁 되고 계시죠? 예, 제가 오늘 또 실방 킨 거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이제 지금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래가지고, 아, 노래도 좀몇곡 부르고 싶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오실까 안 오실까 지금 실방 켜봐가지고 같이 조금 놀라고, 예, 제가 이제 실방 킨 거예요, 오늘.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김코코 할매님이나 우리 주캐식님, 예, 우리 효정아 동상가자님, 우리 강선배 TV님, 예, 제가 지금 성상진 TV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시간을 지금 길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좀 같이 조금 놀고, 예, 이제 심심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조금 놀고,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실방을 켰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혹시 일본어 한문이나 우리 이거 아신 분들 계시면 이거 이분이 지금 요분이 지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일본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일본 분인지 한국 분인지 모르겠네, 이분이. 지금 제가 올려드렸죠, 지금. 요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곤방하러 해야 될지, 아리가또 고자이와스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아무튼, 이렇게 성상진 TV 잠깐이라도 찾아주셔서,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완전 초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금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유리의 일기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위에 계신 분이 지금 제가 동영상 올렸을 때도 영상 항상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곤니찌와, 아, 이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곤니찌와, 뭐, 곤방아,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본어 같은 거는 저기, 아, 우리 구독자님 중에
우리 해피 아트님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쫙 가끔 딱 한번 와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시겠네. 아, 혹시라도 그냥 지금 우리 실방에 계신 분들, 뭐 옛날 노래 같은 거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예, 저한테 여기 게시판에 지금 제가 창 보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제가 노래는 좋아하니까.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서울 지금 상암동인데요, 하루 연중에 지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비가 살짝 진짜 한두 방울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밖에 안 나와봤는데, 제가 아까 오후 한 2, 3시 정도에 갑자기 아들이 자전거 저기 사이클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저기 중계동 상계동까지 갔다 와가지고, 예, 한 2, 3시 정도 되니까, 그때도 날이 흐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방울 비가 한 방울 한두 방울 정도 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지금 쉬고, 쉬다가 지금 뉴스 조금 보고, 근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켰습니다. 지금 아, 우리 서정성님, 아, 우리 지금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잘 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 항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놀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또 말장난 개그 요요요 또 주둥이가 또 말장난 개그 나오려고 또아 금방 오세요. 아, 그러시면은 아또 일하시면은 또아또 우리 상진이가 또 어떻게 또 방송을 잘 하고 있나,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또잘 깐죽대고 있나 해가지고 또 찾아와 주셨는데, 또 바쁘시면 또 일하셔야죠. 일하시면 확인만 하시고, 바쁘시면 또 제가 또또 또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예. 아, 우리 유리의 일기님, 미즈구찌상 고니찌. 아, 미즈구찌상.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창만 보고 있고요, 이 해석을 제가 잘 못하는데. 유리의 일기님 감사합니다. 미즈구찌상 고니찌와. 보시나 안 보시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아, 이게 미즈구찌상님이시구나. 미즈구찌상, 미즈구찌상. 아, 저기 입구자구나. 아, 저거 하나 알겠다. 입구자 하나 알겠네. 입구자. 요거 입구자. 아, 요거 입구자 봐요. 예. 요거 하나 알겠네. 요거. 아, 근데 이분은 지금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와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김콕할매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이게 먹으실 때 항상 천천히 드셔야 돼.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예, 김콕할매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소리쟁이 은주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실방을 지금 그냥 잠깐 켰어요. 실방. 예, 우리 강선배 TV님, 그 정도 하셨으면 저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이해하셨겠죠? 이해하시리라 믿고, 뭐 우리 소리쟁이 은주님 아니면 우리 강선배 TV님, 제가 사실은 지금 강선배 TV님이나 소리쟁이 은주님이나 사실 영상을 좀 제가 좀 자주 가서 뵙고 말씀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자주 못 봐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사실 그냥 한두 시간 같이 놀라고 지금 영상을 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집에서도 제가 핸드폰이 한 두세 개 정도로 와이프가 가끔씩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시간 날 때요, 예, 한 번씩 찾아와서 꼭 뵐게요. 제가. 네. 예, 근데 저한테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다 가서 지금 뵙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요. 아, 이상하게 제가 못 찾아가면은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일하다 말고도 와이프한테, 아, 이분 거 빨리 가서 한번 봐줘. 꼭 봐줘. 보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 강상배 TV님 저는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상암동.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예 가양대교 그쪽입니다. 예, 혹시라도 지금 뭐 저한테 궁금한 거 계시면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저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예 그런 사람인지 뭐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 대신 뭐 정치나 뭐 이런 거좀 심각한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 요새 뭐 공중파나 대형 유튜버들 많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는 뭐 육아든 정치든 개그든 뭐 예? 연애든 뭐다 제가 이뭐 인생살이는 뭐 제가 아까도 뭐 게시판에 조상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분이 저한테 조상님이라고 그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공중파 MBC 라디오에서 우리 코미디언 우리 지금 우리 김신영 씨가 예,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닉네임을 정해주셨어요. 우리 조상님 성상진 오빠라고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말 뭐 인생살이든 뭐든 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다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SOC가 이거 소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 124님. 아, 이럴 때는 아 게시판으로 인사해야 되겠다. 제가 채팅창으로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건. 예, 이런 분들은 제가 채팅창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이 유튜브 하면서도 영어를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래서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되나 봐요, 진짜로. 저도 지금 예, 유튜브 하면서 많이 아, 우리 강선미 TV님. 아,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잘생기지는 못했고 이제 잘생겨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총각이면은 좀더 잘생겨지고 싶은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외모에 뭐 그렇게 이제 뭐큰 이렇게 뭐 꾸미고 싶진 않아요, 사실. 지금 아, 저 일이 직업이요? 그냥 중소기업 다녀요. 중소기업 다니고 이제 지금 그 A4용지 있잖아요, 종이. 우리 A4용지 종이 꼭 필요하잖아요. 페이퍼. 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납품도 하고 영업도 하고 지게차 운전도 하고 제 동영상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지게차 운전 창고에서 그 지게차 운전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다 해요, 다. 그러니까 가서 운전도 하고 영업도 하고 지게차 운전도 하고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중소기업.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저도 한 이제 1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꾸준히 그냥 다니는 게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게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월급도 이제 따박따박 나오면은 좋죠. 아, 우리 강선배 TV님. 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 최고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셔터 잘 망가뜨려서. 제가 살짝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선배 TV님. 그 셔터가 그문그 샷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셔터 하니까 우리 갑자기 그 코미디언 김신영 씨그 셔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샀다 얘기하신 거 셔터 이렇게 내리는 거. 아, 제가 그 셔터도 많이 망가뜨렸어요. 많이 망가뜨리고 지금 몇번 받고 그랬는데 이게 이 천장 낮은 데서 지게차 계속 올려야 되니까 이게 한순간 착각하면은 뭉 올리다 팍 망가뜨리거든요. 망가뜨리고 제가 그 지금 동영상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MBC 그 라디오에서도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 씨그 프로에서도 제가 그 샀다가 이렇게 띡 내려오는데 제가 빨리 가가지고 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수동이래 가지고 이못 눌러가지고 나오면서 이 샀다가 제 머리를 쪄가지고 그때 한번 여기 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우리 코미디언 저기 김신영 씨. 예, 우리 김신영 씨가 저한테 많이 위로를 해줬었죠. 갑자기 생각나네. 또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샀다 저도 많이 망가뜨렸어요. 이번에 최근에도 조금 이사 와가지고 샀다 그 위에. 저희는 이제 A4 용지가 사실 엄청 무겁잖아요. 한 몇백 킬로 되니까 그 들다가 위에 천장 살짝 잤는데 찌그러뜨려가지고 그것도 150만 원 해먹고 어차피 그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뭐 뭐라고는 안 하는데 한 소리 듣고 말았는데. 아, 우리 용TV님, 네, 상진행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네. 아, 우리 용TV님 아침에, 아, 라면 저도 좋아하는데 라면 드실 때아 뭔가 좀 짠하더라고. 좀 저도 참고로 혼자서 진짜 뭐 잡초처럼 컸어요. 저도 잡초처럼 컸는데 저도 혼자서도 자취 생활도 많이 했고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아 마음이 좀 짠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제가 아까 용TV님 잠깐 봤을 때 제가 사실 화장실이었었어요. 화장실. 네, 화장실이었는데 우리 용TV님도 이제 나중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최대한 빨리 아 좋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보니까 집에 뭐다 있더만. 뭐 장만하시는 거 보니까 뭐 냉장고도 우리 집보다 더 좋더만. 우리 집은 이거 우리 와이프가 제 지금 이거 신혼 저기 살림을 해왔을 때다산 건데 다 준비돼 있더만요 보니까. 아, 우리 강선배 TV님은 김시영님하고 어떤 사이세요? 하고서. 아, 저도 궁금하네. 저도 궁금하네. 우리 강선배 TV님이 김시영님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저도 궁금하네. 근데 저는 우리 김시영님은 우리가 제가 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코미디언 우리 김신영 씨. 우리 코미디언 김신영. 예, 지금 어젠가 엊그저께 새로운 저기 신곡이 나왔어요. 저기 둘째 이모 컨셉으로 해가지고 주라주라 주라주라주라 버카 좀 주라. 요새 예, 어젠가 엊그저께 신곡 발표하셨거든요. 지금 김신영 씨가. 예, 근데 그 김신영 씨 팬카페에서 예, 우리 같이 만나고 얼굴도 뵙고 요새는 못본지 얼마 안 됐지만은 또 우리 MBC 라디오에서 같이 애청하고 청취자이고. 예, 제가 동생이죠. 김시영 형님보다 제가 동생입니다. 동생. 제가 뭐 지금 우리 같은 마포구에 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제 사업하시고 그러시니까 저도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바쁘고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꼭 만날 거예요.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김시영 그 형님은. 예, 만나볼 거예요. 아, 우리 나비야 정스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나비야 정스님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서울은 예, 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9분이 계세요. 같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9분이 계시는데 사는 지역이 다 다르니까 예, 다 다르니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날씨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 입이 자꾸 마르네. 물좀 잠깐만요. 물좀한잔 먹고. 제가 지금 아, 우리 강선배 TV님. 전 인천입니다. 인천도 꾸리, 아, 인천이요. 인천 제가 좋아하죠. 사실 인천. 인천은 제가 애들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실 바닷가는 가고 싶고 멀리 동해나 어디 뭐 부산이나 부산 해운대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근데 멀리는 못 가잖아요. 멀리는 못 가는데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인천 을왕리, 예, 얼미도. 최근에도 갔다 온게 얼미도.
애들 어렸을 때도 간게 인천 월미도, 어렸을 때도 간게 월미도. 저기 을왕리 안에 들어가서. 예. 아, 인천 사시는구나. 인천 어디 뭐, 아, 인천 사시는구나. 인천 좋죠. 근데 이부망천 막 그런 거 말하는, 그런 거 말한 사람 누가 가 국회의원 그거. 아, 나 진짜 그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어? 그런 분들 참 진짜. 어? 이혼하면은 부천 가서 살고 뭐, 이혼해서 부천 가서 망하면 또 인천. 망하면 인천 가서 그런. 아, 나 진짜 그런. 아, 이런 정책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 아, 진짜 그런 분들은, 정치인분들은 진짜, 아, 좀,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 그쵸? 아, 서울에 보고 사시는구나. 인천이 얼마나 좋은데, 인천이. 진짜 우리 서울이나 아니면 이 경기도권에서 있는 분들은 정말 가깝게 놀러 갈수 있는 곳이 사실 인천이잖아요, 인천. 제가 제가 상암동 이사 와가지고 10년 정도 됐지만은,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약간 좀 디지털스러운 그런 동네인 줄 알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여기 와서 잘 살다가, 어디야, 그 송도. 와, 송도 가보니까 정말 빌딩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예. 거래처 가는데, 거래처 때문에 갔는데, 와, 그때 거기 그 송도 쪽에 그 연세대 무슨 캠퍼스 있어요. 예. 갔는데, 와, 송도 가는데 나전 외국 간줄 알았잖아, 진짜. 빌딩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와. 하여튼 인천. 예, 제가 인천 많이 좋아합니다, 인천도. 자, 제가 채팅창 좀 잠깐 봐볼게요. 채팅창 좀. 우리 지금 채팅창. 아, 김해. 우리 주켜식님은 김해에 사시고. 아, 우리 최선의 TV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거기, 여기 우리 차선의 TV님, 거기가 영흥도 해수욕장입니다. 영흥도가 어디예요? 인천인가요? 영흥도? 잠깐만. 영흥도? 대부도. 영흥도? 인천 쪽인가 모르겠네요. 영흥도하고. 어떻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으로 얘기가 빠져버렸네. 인천 제가 좋아합니다, 인천.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았어, 맞아. 예. 그런 것 같았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사실 별거 없어요, 보니까. 야, 수다 떨고, 예? 이렇게 재밌게 좀 잠깐이라도 놀라고 제가 지금 방송 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새 지금 딱, 지금 몇 시간 지났나 모르겠네. 한 시간 지났나? 잠깐만요. 저희 배터리 좀 잠깐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첫날인가 두 번째 날에 갑자기 이게 방송이 꺼져버려가지고, 근데 왜 배터리가 가다가 왜안 가냐, 이거. 잠깐만요. 아직 74%니까 많이 있네, 보니까. 아직 74%니까 많이 있네. 제가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고, 저도 이게 지금 몇번안 해봤잖아요, 이거 실방송을. 근데 잠깐만, 제가 이거 노래를 잠깐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줘 볼게.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이게 프리즘 라이브인가, 프리즘 라이브인가, 이거 지금 실방송 하는 그앱 프리즘 라이브에서 해주는 음악 말고, 제가 지금 컴퓨터로 지금 살짝 음악을 조용히 한번 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나 한번 틀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난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살짝 음악을 틀었거든요, 지금. 근데 음악이 좀 괜찮나요, 음악? 음악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좀 잔잔하게 했거든요, 소리를, 음악 소리를. 괜찮아요? 안 들려요? 조금 더 켜볼까요?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심심해 하실까 봐 그래서 음악을 살짝 한번 깔아 올라고요.
근데 음악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아, 들려요? 아, 들려요? 아, 틀지 마요. 네, 지금 꺼버릴게요. 지금 끌게요. 제가, 우리 강 선배 TV님이, 근데 우리 그 김시영, 시영이 형님 소개받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근데. 뭐 제가 뭐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뭐. 저도 궁금한데. 아, 우리 강 선배 TV님, 저 그것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계정 삭제하고 지금 다시 키우는 중이에요. 아, 노래 때문에요? 아, 노래 같은 걸 틀면 안 되구나. 아, 틀려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노래를 틀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예. 강산배 TV님 맞아요. 예. 저작권 없는 걸로. 근데 그 일일이 또다 찾으려니까 아, 힘들더라고. 유튜브가 사실 저도 완전 초보잖아요, 저는. 진짜 초보예요, 저 진짜 초보인데. 아. 지금 초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실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한테 들어가서 또 배울 게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1,000명 달성하면은 뭐 라이센스 그 나오면은 또 수익 창출이 되면 뭐 하고 뭐 어우 그것도 엄청 보니까 진짜 엄청 힘들어요 보니까 아주 진짜 초보라니까요 초보인데 말만 좀 주둥이만 좀 살아가지고 근데 별게 사실 진짜 몰라요 저 진짜 많이 몰라요 우리 정스 저기 나비아님 나비아 정스님도 에 초보지만은 저한테는 뭐 진짜 뭐 선배죠, 선배. 구독자님이나. 지금 동영상 가서 가끔 보면은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정스야, 저기 나비야 정스님 가서 보면은 이게 종이 접기도 색종이로 정말 이쁘게 잘 접고 볼게 많아요, 보니까 정말. 예.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으면은 하여튼 거의 비슷비슷은 한데.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계정이 제가 이거 지금 2009년도에 저는 2009년도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 처음에 올린 게 우리 애들 동영상을 그냥 그 혹시 모르게 그 스페어로 제가 까먹지 않게 핸드폰이 혹시 잘못되지 않게 핸드폰에 지워지더라도 동영상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저장만 해놨어요. 두 개인가. 애기였을 때, 우리 애들. 제 동영상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장해 놓을 용도로 사실 이 유튜브를 그때 잠깐 하고, 2009년도에. 그 2009년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전에, 1, 2년 전에, 우리 애들이 보면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유튜브가 뭔가지. 계속 보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니까, 야, 아빠 유튜브 한번 해볼 거니까, 아빠 한번 해보라고. 아빠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 거예요, 진짜. 그냥 하다. 거기다가 제가, 그래? 별거 아니네.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잠깐만, 화장실 좀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아, 우리 일산 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예. 좀 화장실 좀 그만 갔다 올게요. 노래 틀면 안 되려나? 지금 조금만 좀 대화의 창에서 좀 조금만 놀고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자, 노래 틀어드릴까? 잠깐 노래를.
자, 내 노래 들으면 저작권에 안 걸리려나?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요.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 진짜, 소변을 못 참겠냐, 나이가. 나이가, 제가 40밖에 안 먹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가든, 잠깐만, 우리 가든 막나씨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까, 잠깐만. 유튜브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네, 다 까먹었네. 아까 유튜브가, 예, 하여튼 저도 유튜브를 진짜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튜브 하니까 이 짧은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또 편집해서 자르고, 잘라가지고 또 자막 넣고 그런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보니까. 우리 일산 할머니님, 혹시 우리 와이프가 일산 할머니 거그 영상 보고서 그 어디야 그 EBS인가 어디 우리 어디 뭐 공중파에서 뭐 촬영 나온다고 그러던데 우리 일산 할머니 음식을 잘하시니까 혹시 뭐 촬영 혹시 나왔어요? EBS나 아니면은 촬영 나왔나요? 우리 가든 막나씨님 일산 할머니한테 예,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네요. 예. 혹시라도 주제를 하나 던져주시면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생각이 어떤지 아니면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혹시라도 지금 날씨가 지금 밖에가 굉장히 지금 후덥지근한가 봐요. 지금 밖에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덥네. 지금 거의 다 우리 집에 지금 문 닫고 지금 방송 실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지금 아까 그 가든 막나시님이 방장님 어디 없슈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날씨 지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예 제가 지금 못 부른 노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사실 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거죠, 수다. 수다 떨고 이제 저의 생각이 어떤지 혹시라도 뭐 짧게 질문을 주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다 좋고 뭐 정치는 빼놨으니까 정치는 빼고 그. 뭐 서로 소통한다는 게제 생각하고 우리 지금 실방에 계신 분들하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살머니 동그라미가 뺑뺑 돈다는 게렉 걸린다는 건가요? 렉? 우리 강선배 TV님. 저희 회사요. 저희 회사는 경기가 거래처 가면은 다 어렵다고들 하죠. 다 어렵다고 하고. 저희 뭐 우리 회사도 어렵죠, 어렵긴. 어렵죠. 어려운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종이는 써야 하니까 뭐 종이는 써야 하니까 저희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렉 걸리는 거는 사실 뭐렉 걸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렉 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이좀 사람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우리 강산 배TV님, 공통적인 주제를 선택해야죠. 사실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주제를 저한테 주시면은, 채팅창에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대화하고, 이제 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항상 지금 이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머리가, 예? 어떤 사고방식인지 뭐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얘기하려고 제가 킨 거예요. 잠깐 우리 강선배 TV님 공통적인 주제 아까 읽었고 우리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방송 하지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하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쵸? 아니, 저는 이제 좋아하시는 거 한다니까요. 저 좋아하는 거를 해야죠. 좋아하는 걸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채팅창을 지금 다 읽어볼 제가 읽으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가든 막나시님 방장님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하고 그 밑에 라이브가 유튜브에 꽂히죠. 뱅뱅 돌아요 동그라미 읽었고 요거 받고 좋아 그러니까 나비야 정스님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걸 어찌 알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궁금한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해 가지고 이게 만드는 분들이 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성공하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노력 중이고 이제 그런 걸 찾는 중이고요. 우리 주캐식님, 조상님, 저기 물류 창고, 그쵸? 물류 창고죠. 물류 창고고 가서 영업도 하고 납품도 하고 지게차 운전도 하고 창고에서. 예. 상진님, 기술 가르치면 사업 잘하실 듯하다. 여러분이 사업 체질인데, 그거 사실 저도 장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한테 장사 얘기하면 큰일 나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사실 배워야죠. 더할줄 아는 게뭐 지게차 운전하고 뭐 그냥 운전하고. 아, 우리 강선배 TV님, 4차 산업에 어떤 직업이 뜰까요? 아,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 그 갑자기 또 우리 옛날에 저기 성대모사 했던 저기 MBC 라디오에서 성대모사 했던 저기 안철수 저기 의원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4차 산업에서는 어떤 직업이 뜰까요? 네, 이 4차 산업이 우리 애들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가 5학년인데 우리 딸이 온라인 수업 하는데, 아, 사회책에 요게 요이 첫 장면 거의 2장 살짝 넘기면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하는데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것 같아. 지금 요새 머리가 터집니다, 아주 그냥. 근데 제 생각에는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알파고가 못하는 거 이렇게 좀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컴퓨터가 감정을 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실수 있는 그런 직업. 옛날에 라디오에서도 보니까 4차 산업 시작되면 뭐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강선배 TV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 저한테. 우리 주캐식님. 근데 주제를 딱 정하면은, 우리 나비야 정스님, 그 주제를 먼저 딱 정하면은, 근데 제가 아는 것만 예를 들어서 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것만 말을 많이 해도 재밌겠지만, 근데 만약에 좀 관심이 없는, 오신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면은 좀 오다가 또 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 어제 제가 그 우리 그 라디오 그 여성시대 그 개그맨 저기 서경석 형님 실방, 어저께 실방송 갑자기 게릴라로 하더라고, 8시에서. 제가 1시간 정도 같이 지금 들었는데, 그 형님도 보니까 주제를 딱 10분, 20분씩 딱딱딱 정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 거야 하면서 딱 물어보고,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서경석님 채널도 지금 침체기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떤 컨텐츠를 해야지 좋을까 하면서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제를 정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주캐식님, 조상님, 엠본부 라디오 골디, 미니 유리, 리닝, 인심 여신들. 서로 예의만 잘 지키면 되죠, 서로. 우리 주캐식님, 예. 서로 실수 안 하고, 예, 서로 실수 안 하고, 그냥, 게시판이라도 서로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별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예. 이 라디오하고, 제가 또 라디오는 오래 청취했으니까, 한 몇십 년 청취했으니까, 라디오하고 유튜브 실방하고 제가 딱뭐 살짝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 공중파보다 유튜브가 정말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이 주둥이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깐죽대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말을.
저는 항상 저는 사실 웃음이 많으니까 저는.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비웃는 것 키키키만 되면은 달면은 비웃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웃음이 많으니까 재밌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웃는 건데 오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 1인 미디어는 아 우리 강선배TV님 예 맞아요. 예. 1인 1미디어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상진이 응원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 연습하는 겸 해가지고 지금 켜본 거예요. 해가지고 연습하고 키고 또 하고 지금 한두 번째인가 지금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실방송이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ABCD 오기님. 안녕하세요. 지금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세요 지금. 아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한 6시 30분이네. 6시 30분. 예, 또 우리 또 제가 보니까는 그 이제 실방 이거 하고서 올려놓으면은 실방 다 하고서 올려놓으면은 또 올려놓은 것도 또 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우리 나비아 정스님 질문하면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이제 주제를 생각을 좀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하는 겸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하나 주시면은 저의 생각도 물어보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떻게 이제 저녁들은 다안 드셨죠? 이제 저녁 드셔야 되죠? 지금 저녁들은 다 드셔야 되잖아요. 지금 딱 실방에 계신 분들만 예, 우리 집 앞으로 오시면은 제가 저기 짜장면 한 그릇씩 딱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세명 계시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예. 지금 아 강선배 TV님 편하게 하세요. 전 12시 15분 방송한 적 있어요. 자꾸 하면 늘죠. 예. 예. 아직까지 우리 강선배 TV님이 저는 그냥 사실 저도 배워야 되고 사실 제가 개그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웃음이 많기 때문에 예. 농담 좋아하고 깐죽대는 거 좋아하고 아 우리 캐식님 저도 저녁 먹으러 집에 가려고요. 예, 우리 캐싱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저기 꼭 영상 꼭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고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유튜브 이거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얼굴은 사실 한번 이렇게 까야 돼.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여줘야 돼 사실.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좀 보여주고. 예, 어차피 또 찍으려면은 얼굴 한번 보여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구독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아, 우리 주캐시님 마마무의 아재 개그 노래 제목이 아재 개그예요. 제가 아재 개그 좋아하죠, 사실. 옛날 개그. 특히 아재 개그, 말장난 개그. 예? 이런 게 사실 다 옛날 개그지만은 이제 이거를 우리 지금 실방에 계신 분들은 요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그 라디오를 굉장히 한 몇십 년 청취하다 보니까 진짜 개그우먼, 개그맨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 개그라는 게그 개그맨 박준영 형님도 지금 2시 만세 라디오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일주일 정도 한 팀이 다섯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아이디어 회의 진짜 머리 터지라고 탁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뭐 개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그야든지 뭐든지 그 콘을 하나 딱 올리잖아. 올리는데 그게 빵 터지면 괜찮은데 안 터지면은 이게 상실감이 진짜 엄청 일주일 내내 아이디어 해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그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개그상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말장난 개그, 아재 개그, 옛날 개그 재밌잖아요 옛날 개그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뭐 재미없겠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자꾸 예?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옛날 개그가 재밌는 거예요 다. 옛날에 뭐다뭐그 원로 코미디언 선생님들이 다 하신 게 개그가 다그 하신 게그 뼈대가 다 요즘 뭐 개그맨 분들이 보면 다살 붙이고 네?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슬리스틱 개그부터 뭐다 옛날에 나온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 강선배 TV님 상진님 나중에 강선배님 실방 때 그룹 콜 신청하면 인터뷰 참여할 생각 있으세요? 아, 오세요. 오시면은. 아, 근데 제가 시간이, 뭐, 사실 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괜찮죠. 제가, 시간 되면은 저는 가요.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저를 필요로 해가지고, 정말 이 경기도권은, 수도권은, 나를 정말 필요하시면 내가 있는 개인기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어 진짜 그냥 가가지고 예? 옛날에 뭐 옛날에 소영춘 선생님도 다 했던 거지만 라디오에서 안녕하십니까 소영춘입니다 산에 가야고 법을 잡고 그 물에 가야고 고기를 잡듯이 개그는 송상진 TV로 오세요 붙바라바빠 붙바빠 하면서 제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가가지고 요새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뭐 가가지고 뭐 같이 방송도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죠. 저도 지금 제가 유튜브 초보니까 지금 모르죠. 뭐 지금 뭐 나중에 제가 진짜 뭐한 10만 20만 빵 터져가지고 그때 와서 지금 그때 가서 이제 아는 체 하면 아는 체안할 거야. 지금 오신 분들 에? 초창기 때딱 오신 분들이 기억이 남어 사실 지금 오신 분들 다 기억해야죠 제가 이 가든 막나씨님 주캐식님 우리 나비야 정세님 우리 강선배 TV님 근데 이 개그 그 성대모사나 보면은 짧게라도 꽁트를 짧게라도 짜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짧게라도 꽁트를 짧게 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그한 거는 성대모사 많이 정말 많이 한 거는 다제 지금 동영상에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 계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옛날 게더 재밌어 보니까 제가 봐도 옛날에 진짜 뭐 몰랐을 때 옛날에 전화 통화해가지고 옛날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심한 분들은 제 채널 보면 옛날 게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옛날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 영상 거 옛날 거 보시고서 성대모사 혹시라도 듣고 싶은 계시면은 제가 해드릴게 다 언제라도 성대모사. 잠깐 우리 강선배 TV님이 난중에 한 명이 그때 시라 콜라 인터뷰 예 유튜브 방송 홍보도 하시고 구독자 실방 참여 콜라 만들 건데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 청하겠습니다. 예, 강선배 TV님이 누구든 어떤 분이든 지금 실방에 참여 코너 만드실 건데 지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카톡 아이디 적으셨는데 뭐 참여하실 분 계시면은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됩니다. 와 우리 강선배 TV님이 자, 잠깐 한번 봐볼게요. 아, 우리 지금 강선배 TV님 보시니까 전동 모터, 방아 셔터, 이거 모터 하나 가는데 내가 이거 80만 원인가 100만 원 날라갔잖아. 이거 또 생각나네 또. 맞나 모르겠네.
우리 강 선배 팀이 아 맞네. 예, 맞네. 셔터 수리, 전동 모터 수리, 방아 셔터 수리 전문 업체. 아, 우리 셔터 업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 아, 이 콘텐츠가 이제 일하시는 거 일상 일하시면서 아, 많이 올리셨네요. 셔터 수리하는 거. 아, 셔터 또 하나 또 해먹으면 또 우리 강 선배 TV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네. 아, 저 셔터 수리 하시는구나. 아, 진짜로 제가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그 만약에 뭐 인터뷰라든지 제가 여기 상암동이니까 오시면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미리 만약에 전화하고 오시면은 뭐 인터뷰 같은 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서로 뭐 저도 뭐 그냥 뭐 채널 홍보하는 겸 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쵸? 주계장님, 철수야 씨 음악회 홈페이지에 신청곡 공방 듣고 싶은 분들 올렸는데 역시 안 들리죠. 많이 올려야죠. 많이 올리면은 틀어줘요, 다. 네, 한두 번 해가지고, 사실 라디오는 한두 번 해서 시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니까 많이 계속 해야 됩니다. 아, 우리 황성훈 TV 제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황성훈 TV 제천 TV님. 예, 제가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지금 이제 저도 배우면서 이제 좀 떠들고 놀려고, 예, 잠깐 켰습니다, 제가. 아, 우리 황성훈 TV 제천님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수다 떠는 거니까요. 주제가 없어요. 주제도 없고 예, 같이 노는 거니까요. 혹시 그 강선배 TV님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한테 만약에 상암동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뭐 오신다고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뭐 인터뷰도 뭐든 제가 예, 충분히 그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면은 제 전화번호도 뭐 아니면 제 댓글에다가 일단 남겨주세요. 제가 만약에 보면은 제가 저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아, 주케식님, 저도 신영님 라디오 방송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은데 작가님들이 연락이 오면 아, 캐식님. 근데 그 게스트로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지, 힘들어. 공주파 MBC에서 게스트로 나가기는 쉽지가 않죠. 예. 아, 우리 가든막나씨님. 아,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아직 계속 계시네. 점 찍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뭐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아, 상진 이놈 방송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네. 그러시면은 안 되니까 식사하세요, 진짜로. 저는 그냥 노는 거예요. 잠깐 노는 거니까. 저도 지금 봤다가 한 7시 반이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얼마나 있나 볼게요. 한 7시 반 8시 정도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잠깐만요. 배터리가 아직 아 이게 아 그때 제가 두 번째 했을 때는 한50% 정도 해놓고서 하다가 방송하니까 꺼져버렸는데 지금은 거의 100%에서 시작하니까는 한 77%밖에 안 달았네. 가든 막나시님 무슨 얘기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사실 나이는 젊어도 제가 좀에좀 진짜 제가 잡초처럼 자랐습니다. 잡초처럼 혼자 뭐 인생살이든 뭐든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만큼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뭐 공중파 MBC 라디오에서는 진짜 뭐 성형석 형님은 저한테 진짜 저한테 청취자로서 저한테 국장님 대우를 해주는데 국장급 청취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코미디언 우리 김신영 씨 행님아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김신영 씨는 저한테
조상님이라고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조상님 송상진 오빠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만큼 그분들하고 진짜 십몇 년 가까이, 거의 십몇 년 가까이 되지, 이제 좀 있으면 오래 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마음도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불러줘요. 근데 그만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젊어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조금 거짓말 시켜가지고 진짜 한 6, 7, 80까지는 제가 진짜 다 말씀해 줄수 있어요. 대화 상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 가든 막나시님은 저기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어요? 남자들의 세상 야구. 남자들의 세상 얘기는 뭐다 똑같지 뭐. 뭐 어떤 게뭐 19금을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19금은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지금 다 우리 애들도 보고 우리 와이프도 보고 지금 우리 지금 장모님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장인어른도 저기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아, 주케진님, 전, 배아량 리프터님 좋아요, 예. 아, 리프터분들 좋죠. 다 누구든. 아, 주케진님, 저는, 아, 저기, MBC, 저기, 이하나 리프터 좋아요, 이하나 리프터. 이하나 리프터. 예, 눈 정말 이쁘게 생기셨어요. 전 직접 봤거든요, 직접 보고. 예, 제가 그, 다른 분,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 가가지고 쓱 가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 지금. 옆으로 쓱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안 하고 웃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괜히 또 이상하게 또 19금 넘어가면은, 예? 제 초보인데 괜히 이거 하자마자 이 영상 날라가면은 큰일 나니까. 예, 또. 그런 거는 조금 참아주시고, 예. 혹시라도 뭐 지금 날씨도 그렇고, 지금 날씨가 각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 여기는 지금 다시 또 날일기예보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상암동에, 서울 상암동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해요. 꾸물꾸물하고 비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낮에 그 제가 아들이 그 사이클 얘기를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자전거 사이클을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아까 저기 중고나라 중국땡땡 봐가지고 사이클 좀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 괜찮아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지금 상계동인가 중계동 쪽 가가지고 하나 싣고 와서 아들놈 지금 딸하고 지금 나가서 놀고 있고, 자전거 타고 놀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4시 5시 지금 5시 정도 지금 방송을 지금,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놀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지금 뭐 노래라도 뭐 혹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예, 옛날 노래, 흘러간 노래 같은 거. 가든 막나시님, 셔터 얘기하시길래, 셔터 얘기 어떤가요? 셔터. 아, 우리 그 셔터가 원래 우리 코미디언 우리 그 김신영님 노래가 셔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셔터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아.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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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찍어줘. 셔터, 셔터, 셔터 눌러. 아, 근데 이 노래가 안 떠가지고. 아. 참 좋은데. 우리 셀럽파이브는 다 아시죠? 김신영 씨가 누군지는 아실 거야, 아마. 셔터, 가든 막나시님, 셔터 얘기하시길래가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셔터, 그, 샀다라 그러죠? 우리 샀다라 그러잖아, 샀다. 그 샀다,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수리하고 AS하고 하시는 분이 강선배 TV님이 샀다 전문가신가 봐요, 샀다. 아, 샀다 전문가라니까, 이 섰다 전문가. 발음 잘해야 되겠다. 섰다 전문가가 아니라, 화투 이 섰다 전문가가 아니라, 샀다, 이 샀다, 샷타. 옛날에 우리 샀다라 그러는데, 셔터, 셔터, 예.
혹시라도 이게 뭐 셔터 수리 뭐 보수가 필요하신 분은 AS는 우리 그 강선배 TV님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같이 홍보도 하고 좋네. 이거 실방하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내가 사실 다른 실방도 그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배우려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솔직히 별 얘기 없어 보니까. 들어가 봐도 사실 뭐별 얘기 없어. 근데 다 똑같아 보니까. 와가지고 손좀 잡으려 그러고 맞땡땡 하려 그러고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난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1,000명 가까이 진짜 되려면 이거를 이야 나 혼자 이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새 와이프 제거 핸드폰 거의 세 대로 막 돌아가면서 또 맞땡땡 해줬으니까 또 봐줘야지. 또 가서 예?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와이프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재밌어요. 유튜브가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진짜. 이 실방송이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바로 얘기 대화해주고 읽고 말하면 읽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니까. 캐시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심해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중고나라 그 중고거래는 제일 좋은 게뭐 1, 2만 원짜리는 사실 뭐 입금해도 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셔야 돼요, 진짜. 저도 중고땡땡에다가 팔기도 팔아보고 사기도 사거든요. 근데 그 웬만하면은 좀 금액이 좀 올라가면은 10만 원 이상은 직접 가서 직접 거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중고나라가 사놓고 안쓴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잘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모르겠어요. 저는 서민이라서 새 거를 잘안 사가지고 저는 서민이라 중고나라를 가끔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실방에 계신 분들도 참고하실 때는 비싼 거는 웬만하면 직접 거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스카이 드론 TV님. 안녕하세요. 실방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실방도 연습도 할겸 잠깐 이제 오늘 쉬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놀라고 우리 놀라고 잠깐 이제 실방 켰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실방을 하니까 많이 오래 하니까 아우 입이 마르네 진짜 말을 많이 하니까. 참고로 이거 소주 아니에요. 이건 소주 아니고 물이에요, 물. 진짜 말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목이 좀 아프긴 아프네. 근데 지금 저도 요새 보니까 그 실방 몇 군데 가서 보면은 그 1,000명 달성해가지고 그 이제 매일 오고 이제 그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그 수익이 딱그 애드센스 그게 이제 수익이 딱 떨어지면은 가서 보니까 욕심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1,000명 만들어가지고 한번 광고 붙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 8분, 9분까지 아까 계시다가 한 5분 정도 계시네. 5분 정도. 5분 정도 계세요.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뭐다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서 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연습하는 셈 치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이제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이제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몸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사실 그 이제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이렇게 소통하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진짜 세상이 이렇게 참 진짜 좋아졌어요. 세상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저도 유튜브 지금 계속 배우는 중이라. 우리 그 스카이 드론 TV님은 드론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 번인가 본것 같아요, 한 번인가.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가서 제가 이제 지금 구독자님들 다 가서 봐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핸드폰으로 한 두세 대 가지고 계속 돌아면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인가 본것 같은데, 영상을 굉장히 드론으로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간 날때또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네, 우리 스카이 드론 TV님 실방 보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예. 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저도 배우는 중인데 지금 유튜브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해보니까 해보면 또 재밌어요, 보니까. 예,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실방 가봐도 사실 뭐 별거 없어. 내가 가서 보니까 솔직히 솔직한 말로 진짜 턱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진짜 뭐 가가지고 뭐 별거 없어. 그냥 가서 그냥 뭐 맛땡땡 뭐 하고 그냥 뭐 받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저도 솔직히 그래서 가면 그냥 저도 그렇고 저도 가서 어떻게 뭐 가서 그냥 구독자 뭐 있으면은 서로 뭐 가서 그냥 서로 그냥 아 인사하고 뭐 서로 와서 우리 채널 와서 제 채널 한번 와서 해주세요. 그냥 손잡고 가면 저도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별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저도 유튜브 진짜 솔직히 별거 없어. 근데 사실 저도 막 지금 막제 구독자님들 지금 제가 지금 300몇분 되는데 댓글 하나씩 달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애들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한올 수가 있죠. 올수 있는데 아이 그냥 좀 부담스럽 좀 그렇더라고. 좀더 연습도 좀 하고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좀 옛날에 혹시 지금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 혹시 이상해 선생님 혹시 아세요? 혹시 이상해 선생님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잠깐 마이크 좀 빼보고. 네, 혹시 이상해 선생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원래 성대모사를 좋아하니까 저는. 근데 이게 아 우리 가든 왕나씨님 아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가든 왕나씨님 위해서 제가 성대모사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원래 저기 배칠수 형님이 잘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이 나도나 이 공중파에서는 아 나는 막 되게 재밌는데 다른 분들은 막안 웃는 거야, 아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웃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 성대모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시니까 제가 우리 가든 망나씨님 위해서 제가 성대모사 하나 해드릴게요. 이상해 선생님 중에 성대모사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재밌어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이상해입니다. 아유, 아니, 요새 방송이 좀 뜸해가지고, 예,
아니고 가든 망나시님은 잘 아시네요. 예, 아니 제가고 우리 그 국악인 그 김영임님 남편입니다. 제가 예, 아유 그 점심을 한끼안 먹었더니 왜 이렇게 그 기운이 없냐? 아유 그 마이크 핀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요새 그 제가 그 방송이 좀 뜸하지만은 예 요새 저도 그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예 우리 그 스카이 그 드론 TV님 예 우리 그 가든 망나씨님 저를 그 알아봐 주셔서 그 감사합니다. 저예 아니 그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왜 나를 그 몰라보는지 참그 섭섭하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여기 매달아 놓고 지금 했었는데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하고 제가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저도 이렇게 대구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어떤 게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니 그 성대모사에 진짜 성대모사 잘하시는 그 방송인 그분 아시죠? 배칠수 형님. 아니 배칠수 형님이 이걸 하는데 나는 막 배꼽 잡아서 막 웃기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웃는 거야 막. 나는 막 엄청 웃긴데. 근데 야. 그래서 저도 아 근데 다른 분들 안 웃어가지고 아무튼 가든 망나씨님 예. 스카이드리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방송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이상희 선생님은 안 해보고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 왔네. 누군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왜요? 아빠 어떻게 알아요? 왜? 아, 누나 없어. 왜? 찾아. 근데 왜 찾는데? 누나 핸드폰. 아, 그러니까 찾아봐. 아빠 지금 여기 지금 방송 중이니까. 차고서 조금만 놀고 들어오세요. 네. 누구 전화요? 누나 핸드폰 망가졌잖아, 지금. 망가졌잖아, 집에 있어. 그러니까 아빠 찾아보세요, 빨리 끊어요. 아,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지금 방송 중이에요. 끊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제가 사실 다. 근데 마이크가 어떤 게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마이크 그냥? 이렇게 지금 매달아놓고 하는 게더 괜찮나요? 지금,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좀 연배가 다 있으셔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모를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 분들이 옛날에 이제 좀 연로 코미디언 분들이 더 재밌거든요. 하면은 근데 매달아 놓은 거하고 매달아 놓고 한 거하고 이렇게 들고 하는 거하고 좀 어때요, 보면은? 오늘 재밌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제 또 보면은 혹시 저기 한무 선생님 아시죠? 한무. 붕어 한무 선생님.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더 해드릴라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릴라 그래. 심심하지 않게. 예, 항상 아시죠? 한무 선생님. 제가 이제 한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직접 보고 막 목소리도 듣고 그랬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스카이 드론님 사실 맞아요. 솔직히 요즘 코미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개그맨 분이 뭐 인정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뭐 옛날 원로 코미디 선생님들 거 뼈대가 추측이다가 다 살을 붙이고 뭐 붙이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코너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그 좋아하고 성대모사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무 선생님
한문 선생님 성대모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설운도 가수 설운도 선생님하고 그 설운도 씨하고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문 선생님이 낚시 가자고 얘기하는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예. 낚시 가자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은도야, 은도야, 낚시 가자. 형님, 전 낚시 못 갑니다. 야, 은도야, 내 낚시 가 되니까 내가 붕어 많이 잡아줄게. 에, 내 선생님도 이게 마이크가 제가 지금 이게 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마이크가 지금 제가 이 마이크가 원래는 이 마이크보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자, 에코를 줄이고 이게 어땠어요? 이 에코 다 줄였는데 에코. 근데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우리 그 정종철 씨, 우리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마이크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마이크들은 좋아서 그런가? 아, 지금 연습 중이니까 저는 딱 되면은 요 마이크 어때요, 요 마이크? 굉장히. 요 마이크가 어떤지 모르겠네. 요 마이크가. 아, 우리 스카이 드론 TV님.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사실 제가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40 초반이에요. 저는 40 초반인데, 심해요? 에코 심해요? 아, 에코 심할 때는 빙의 같은 거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보원 선생님이 생각나냐? 이거는 별로죠, 소리가. 50초. 스카이드론이. 근데 이게 어때? 이거 마이크로 하니까 좀 어때요? 듣기 이게 별로죠. 듣기로는 노래는 괜찮은데 별로죠. 우리 그 주케식님은 젊잖아요. 예. 결혼, 아, 좋다. 지금, 아, 자, 이거 뺄까요? 안 좋죠? 이거 빼요? 결혼은 이제 잘 들리죠? 다잘 들리시죠? 잘 들리죠? 아, 마이크 안 좋아요? 근데 나 이거 조금이라도 좀 좋게 들려드리려고 이거 마이크 산 건데. 요거 지금 어때요, 이거? 그 마이크를 한번 빼볼까, 이거 마이크를. 빼고서 해볼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예. 근데, 결혼은, 근데 지금 주캐식님, 주캐님, 전 나이 35살인데요. 결혼해야 하나 고민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은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저도 들었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근데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 그나마 낫다. 이 얘기예요. 결혼 안 하면은
자유롭고 일단 자유. 그 좋죠. 좋게 좋죠. 근데 결혼은 그 일단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죠. 제 생각이야, 제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결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실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결혼은 뭐냐면은 결혼 안할 때는 결혼 안한 사람은 그안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이제 장점이 좀더 많지.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힘든 건 똑같아. 결혼해도 힘들어. 결혼 안할 때는 혼자서 차려먹고 박차놓고 우리 아침에 지금 우리 그 용TV님 아직 장가 안 가셨는데 똑같아. 결혼 안 해도 힘들고 결혼해도 이제 뭐 처갓집이라든지 뭐 시집이라든지 다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해가지고 밥 차려주는 사람 있고 뭐 일단 뭐 쉬운 건 아니죠. 힘든 건. 그러니까 이제 애 때문에 애들 보면 이제 애들 낳고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그냥 이제 싹 그런 이제 힘든 게 이제 가라앉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다 잊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세월이. 저도 세월을 얼마 안 살아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든 막나씨님 돈 때문에 안 싸울 자신 있을 때 장가 가요. 맞아요, 사실 그 돈이 많으면 사실 그것도 싸움 나요. 예, 돈 많아도 싸움 난다니까요. 예, 갑자기 그 충청도 버전으로 변했네요. 예. 저도 그 사실 그 예? 총각 때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예, 그래도 결혼하니까는 조금은 그 모입디다. 예, 갑자기. 근데 돈이 제가 저도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거는 맞아요. 이 신혼부부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 몇십만 원씩 애들 낳고 나서 1, 2년 동안, 뭐 기저귀값이니 뭐니, 그 양육비 해가지고 주니, 뭐하니, 그거보다도 집이 일단 안정이 돼야 돼. 집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이, 그러니까 국민임대든 공공임대든 뭐든, 지금 남은 땅에다가 그린벨트 다 해제버리고 싹다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안 오르지.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야 이제 애들을 키우죠. 애들 키우고 저도 이제 결혼해보니까는 이제는 사실 돈 제가 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일해가지고 애들하고는 사실 먹고는 살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방에 계신 분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먹고는 살아 어떻게든.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아 이게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육비가 제일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결혼 하든 안 하든 우리 주 캐식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인연이 있다면은 서로 재지 말고 그냥 결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장가도 못갈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좀 구해줬죠. 네.
낫죠? 제가 일단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SK 드로님 결혼 생각 없다가도 한순간에도 할수 있어요. 제 짝을 만나면. 맞아요. 예, 네, 그게 맞다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그 콧깍지 씌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인연이죠, 인연. 조카, 예, 좋게 이야기해야지, 좋게. 그게 인연이죠, 인연. 보면은. 예. 저도 가끔 보면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진짜 어려서부터도 고생도 많이 해보고, 혼자서도 자취도 해보고, 오래 살았고, 그러다 우리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가끔 이런 생각 한 번씩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총각으로 만약에 지금 계속 살았으면 어떨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결혼한 게좀 결혼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참고로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8분이 지금 실방에 와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장모님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장애인 어른도 이거 보고 계실지 몰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와이프는 당연히 보고 있을 거고. 결혼한 게 잘한 거지, 결혼한 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녁 7시도 넘었네. 7시 넘었네요, 이제. 7시 넘고. 제가 7시, 잠깐, 배터리 잠깐 봐볼게요. 배터리가. 이게 되네.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네.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구나. 네, 주케시님의 추억의 드라마 포청천, 요새도 아시아엔 케이블, 네, 채널 통해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나 보면 요새 케이블에서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또 혹시라도 저도 이제 연습도 좀더 많이 하고, 예, 더 재밌게 실방, 예, 제가 실방 더 재밌게 더 할게요. 제가 연습도 많이 하고, 예, 오늘 저기 찾아주신 저기 스카이 드론 TV님, 주케식님, 우리 가든 망나씨님, 우리 나비야 정스님, 우리 황성훈 TV 제천님, 강선배 TV님, 예. 그래도 이제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우리 일산 할머니님도 오셨었고, 우리 혹시라도 저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 예, 스카이드론님, 스카이드론 TV님, 예, 이제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제가 노래 한곡딱 부르고 딱 영상 끌게요. 예. 우리 스카이드론 TV님, 주케식님, 우리 가든 망나씨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자, 제가 노래를 한곡 부르고, 예, 이제 딱 영상 끝나면, 노래 끝나면 영상 내릴게요. 자, 노래를 뭘 불러야 되나, 노래를. 혹시 추천곡 있나요? 혹시 추천곡? 갑자기 또 노래할래니까 잠깐만, 무슨 노래를 부를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아이고, 저도 이제 요거 하나 부르고
내리고 또 애들 또 잡으러 가야죠. 애들 또 애들 잡으러 가서 와서 또 씻고 또밥 먹어야 되니까요. 노래가 옆집에서 안 찾아올려나 모르겠네. 제가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비가 오니까 좀 잔잔한 걸로 해드릴까? 아니면 우리 가든 만나시님이 잠깐만 우리 그 연세가 좀 저보다 다 연배시니까 잠깐만 서유석 노래 보니까 서유석 우리 가든 만나시님이랑 드러님 우리 홀로 아리랑 가는 세월 그림자 홀라리랑 가는 세월 그림자 뭐 불러드려야 되나? 제가 모창으로 해드릴게요. 모창으로 노래가 그림자요? 네, 그럼 그림자로 불러드릴게요. 그림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우리 가든 망나씨님. 예, 잘 청취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